첫 번째 문장, 너네 누나는 배부르니? 할 차례인데요. 뭐, 이거부터 바로 안 만들죠. 뭐부터 만듭니까?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부터, 누가 나부터 만들죠. 누가? 너의 누나가. 다 배부르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는 뭐예요? Your sister is full. 그렇죠. Fully 배부르다가 아니고 어떤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다 했고요. 여기에 are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죠. Your sister는 she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she is full 하는 거죠. 무슨 말 이제 만들면 되겠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Okay. 너의 누나 배부르니? 그럼 대답은 나의 누나는 어떻다 할 건데 나의 누나 이것도 귀찮아서 나의 누나 my sister죠.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She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Rachel,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ister 대신 왔죠. 이 세상에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요? 'Is your sister full?'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죠. 엄청 귀찮아질 뻔했죠. 오케이. 그냥 계속해 다음. 너는 언제 배고프니?인데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누가 나부터 만들죠. 너는 배고프다.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는 뭐예요? 넌데요, 너? 나는이 아니고. 그렇죠. You are hungry. Hungry가 어떠니까 비동사랑 어떻다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단계.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또 때가 궁금하니까 시간이 궁금하니까 When are you hungry? When 뒤에 묻는 말 are you 넣으면 묻는 말이 완성되었네요. When are you hungry?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잠에서 깰때 배가 고프다. 그렇죠. 누가 나부터 만들었죠. 누가? I am hungry.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그다음. 그렇죠. When I wake up.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러면 wake up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일어나다, 깨어나다. 그럼 이거 무슨 시예요? 오케이, 너무 티나는데 그치? 너무 티나죠, 그쵸?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이게 만약에 어떤 시였으면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하다시예요. 여기서 누가 다네요, 누가 다. 여기까지. 아, 누가 아이가 뭐 한다? 웨이크업 한다. 자, 근데 아이 웨이크업은 그러면 나는 일어난다야. 난 일어난다. 누가 아이가 뭐 한다? 웨이크업 한다. 근데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인 것 같아? when I wake up. 이런 뜻 아니었나요? 네, I am hungry. 누가 어떻다? 나는 배고프다.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잠에서 깰때 배가 고프다. 오케이. 선생님, 지금 뭘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when이 뜻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케이. when이 무슨 뜻도, when 뒤에 묻는 말이 왔어. when are you? when do you? 이러면, when 뒤에 묻는 말이죠. when is he? When does he? When do you? 이러면 when 뒤에 다 묻는 말 오는 거예요. Are you? Do you? Does he? Am I? 하면 are they? 하면 when 뒤에 다 when are they? When are you? When does he? When do you? 이러면
웬 뒤에 묻는 말이 왔네요. 웬 뒤에 묻는 말이 왔을 때는 무슨 뜻이다? 언제란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웬 뒤에, 이거는 누가 다네요. I wake up은 묻는 말이 아니네요. 누가 아이가 깨어난다. 웬 뒤에 묻는 말이 오지 않고,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무슨 뜻이 됐냐? 뭐뭐 할 때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when I wake up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어날 때라는 의미의 덩어리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고 물었더니 내가 일어날 때죠. 그래서 when I wake up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en 그렇죠. 얘는 얘가 you로 바뀌니까 are가 돼야 되겠죠. When are you hungry?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배가 고픈지 묻고 답해 볼까요? 넌 언제 배고프니? 그랬더니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오, 잘했고요. 그 다음에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is brave.' 누가 다가 완성됐네요. 너가 보지 용감하시다. 'Your dad is brave.' 얘 용감하다가 아니고 용감하니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필요했고요. 그럼 묻는 말, 너의 아버지 용감하시니?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그러면 나의 아빠는 뭐 용감하셔, 용감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면 되는데 my dad겠죠. 대답하는 사람이 뭘 써야 할 자리에 my dad를 써야 할 자리에 길고 귀찮으니까 my dad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he가 들어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he is not coward. 그러니까 he is brave. Yes, he is not coward.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니? 그 남자아이가 겁 많다부터 만들겠죠.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 더 보이 이즈 카워드야. 오케이. 카워드가 어떻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뭐라고요?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그러면 the boy 암만 길어봤죠? he니까 대답 속에 the boy 대신에 he가 들어있죠. 그렇죠.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그 달리기 선수들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MRE 중에 뭐예요? R죠.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은 묻지 않는 말 만들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바로 묻는 말 만듭니다.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How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 뭐라고요? How are the runners? are the runners? 오케이. 그래서 the runners 한번 길어봤어. day니까 the runners 대신에 day가 들어있는 대답이 보이죠?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왔고 the runner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hirsty의 뜻이 뭐고 목마른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How죠. 그래서 thirsty한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오케이. 오, 10분 채안 됐는데 열 문장 했어.
훌륭합니다. Very good. 잘했어요. 오케이. 화목 맞나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화목이고, 그 다음 주도 월수목이고, 이래. 코로나 기간 동안은.